제가 하나를 걸겠습니다. 크리스마스기도 하고 선물로 하나를 드립니다. 대부분 뿌려보자고. 캡틴 호진 씨, 네. 요즘 최고 많이 나가는 그래픽 카드 어떤 거죠?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앞에 있는 4060 Ti나 4060 모델이 가장 많이 나간다고 맞습니다. 생각을 해요. 100만원에서 150만원의 네. 컴퓨터를 구성할 때 가장 많이 나가는 거죠. 대안이 없는 걸까? 독주라가지고. 더 저렴하면서 성능은 같거나 아니면 가격은 같은데 성능이 더 좋은 그런 그쵸. 대안은 없냐고. RS6600 라디온. 네. 보통 때는 라디온 이야기 잘못하면 욕 많이 해요. 지금은 괜찮아. 왜 됐지? 라이젠이 좀... 그치. 라이젠 CPU가 인기가 한참 좋을 때 판매자 입장에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 판매를 주면 좋으니까 뭘 이야기하지? 네, 이제 RX 7700XT. 근데 그래픽카드는 엔비디아 아니야? 저도 그렇게 생각하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래픽카드는 엔비디아가 받지 않나. 하지만 이제 성능을 보자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평균적으로 대략 한 15%에서 20% 내외 높은 단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되죠? 모델마다 다르긴 하겠지만요. 평균 편차가 한 2, 3만 원 내외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50만 원 초중반에서 네. 50만 원 중후반. 그래도 가격이 비슷하다고 해서 사람들이 안 사는 이유가 또 있지 않아요? 점장님 말처럼 가격 같은 성능 좀 다 진작 이후겠지. 응, 당연히 그냥 라테온이라는 이름 때문에. 정확히는 라데온 드라이버. 이전부터 충돌이 좀 많이 있었다고. 충돌 많았던 거 사실입니다. 차이가 보이는 게 얘는 12기가로 크게 빡빡하네요. 그렇죠. 그래픽카드 메모리가 많으면 뭐가 좋아서. 그래픽카드가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죠. 공간이 늘어났다는 건 뭐냐. 게임으로 예시를 들자면 요새 고사양 게임들 같은 경우에 그래픽 많이 화려하잖아요. 그런 임팩트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그래픽카드가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 그래픽카드 용량을 넘어 서는 부하가 걸린다면 시스템 메모리라던가 하드디스크 쪽이라던가 다른 데를 끌고 오게 되는데 병목 현상이라고 하죠. 프레임이 팍 떨어집니다. 고사양의 게임을 하신다면 그래픽카드 메모리 용량이 중요합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근데 좀 다른 장점 같은 것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니터 해상도가 세 가지 있잖아요. FHD, QHD, 4K. 해상도가 늘어날수록 프레임 떨어지는 거하고 픽셀이 많아지는 거 보셨잖아요. 네. 해상도가 높아진다 하더라도 4060Ti 8기가에서는 병목이 걸리는 게 7700XT 12기가에서는 병목이 걸리는 구간이 확 줄어들거나 얘보다는 덜 걸릴 수 있죠. 그러면은 가격은 비슷한데 성능은 좀 차이가 크다. 이걸 확인을 한번 시켜주실 수 있을까요? 테스트 해가지고 진짜 770XT가 좋은지 60Ti가 더 큰지 실제로 가격이 같은데 성능이 15% 차이 나는 이걸 안 살 이유가 드라이버 화원성도 거의 다 개선이 됐잖아.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 라디온 그래픽카드는 원가 이하로 판매하고 있다라는 실제 이제 이익의 생산 원가는 모르겠지만 엔비디아가 그래픽카드 하나를 팔아서 남기는 금액과 비교했을 때 라디온은 마이너스를 보면서 팔고 있다. 근데 만약 진짜 그런 거라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 아니야? 그래야 우리도 자신있게 손님들한테 권할 수 있으니까 한국 됐다? 저는 예스에 걸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사실 조금 미심쩍긴 합니다. 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를 걸겠습니다. 우리 점장님이 그렇게 자신있게 한다고 하는 거니까 얼마 전에 우리가 983D하고 마이크로닉스와 다크플래시 거 댓글 픽해가지고 예. 랜덤 추첨한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이것도 선물로 하나를 드립니다. 크리스마스기도 하고 경품 막 뿌려보자고 AMD에다가 우리 경품 하나 뿌리는데 싸게 좀 달라. 이거 강매 아니야? 이렇게 하자. 타임스파이 기준으로 12% 이상이 넘어갔다. 그럼 이거 경품으로 걸어. 혹시 누구 월급에서 깔았나요? 테스트 한번 들어가보죠. 네. 벤치마크의 결과가 전체 성능을 대변할 수 없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4060 Ti 문제 테스트고요. 이번체는 그겁니다. 제가 오버클럭했던 그번체예요. 타임스파이 기본 세팅으로 해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카드 드라이버를 빼놓고 추가를 한다. 저희가 AMD 드라이버 아드레날린 에디션 드라이버는 AF, MF2 기능 소개하면서 올린 게 있습니다. 그 기능으로 이제 참고해주시면 드라이버 기능을 다 사용하실 수 있고요. 사장님 몇 프로였죠? 12%만 올라가면은 12% 자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3421 나누기 17060 20에서 25% 정도가 올라갔네. 점수만 봐서는 심지어 이게 AMD가 원래 타임스파이가 굉장히 약한 영역이거든요. 제가 일부러 그걸 감안해서 돌렸는데도 그걸 자녀가 왜 감안을 하십니까? 그건 AMD에서 감안을 하실 거지. 아, 뭐 그렇다고 되게 AMD에 신경 썼습니다. 자백할 거 하나 있긴 있어요. 8년 일자 기준으로 내일 AMD 행사 있는데 그날 저녁 주거든 행사 끝나고 밥 한 끼 얼른 먹는다 그러면 안 돼. 이게 사실 부스트 클럭도 높게 설계되어 있고 메모리도 높게 되어 있고 AMD 쪽에서 의도적인 부분이 좀 있죠. 가격을 일부러 4060Ti로 맞춰서 같은 가격인데 성능이 더 좋다. 이게 원래 안 나왔다가 재출시를 하면서 가격을
그쵸. 예전에는 높았죠. 토진이 같으면 구매 의사가?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아까까지는 생각이 되게 달랐는데 이거 테스트 결과 나온 거 보고 나름대로 쓸만은 하겠는데? 인식의 변화가 굉장히 무서운 부분이에요. 3년 전, 2년 전, 1년 전 점점 이런 게 있었어요. 이게 인텔 CPU, AMD CPU잖아. 사람들한테 AMD CPU를 이야기를 하면 AMD CPU? 난 못 들어봤는데 나 그냥 인텔. AMD CPU 들어본 것 같은데 그냥 인텔. 하다가 대여섯 달 전부터 AMD CPU 친구한테 들어봤는데 좋다고 그러더라 난 AMD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렸거든. 추세가 바뀌는데 이거를 만드는데 AMD 입장에서는 5년, 6년이 걸렸단 말이죠. 7년 전만 생각하더라도 라이젠이 인텔을 이렇게 압살할 거라는 건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 나는 했어. 왜냐면 너희들은 모르겠지만 에슬론, 팔레르모, 데니스 이런 CPU가 있었거든. 언제야? 와. 내가 대전에 있을 때 이런 CPU를 나는 썼었어. 그때 나도 써보면서 야 이거 AMD가 인텔을 먹겠다라는 생각이 그때 한 10년 전이었나? 아니다 20년 다 돼가는 이야기다. 그래 전 잘 모릅니다. 어쨌든 그걸 차치하고 그러니까 얘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 AMD 자체적으로도 억울하지만 가격을 낮춰서 이렇게 틈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이게 또 바뀌면 똑같은 가격, 심지어는 라데온이 엔비디아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나왔을 때도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옮겨갈 수 있는 날이 온다라기보다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어쩔 수 없이 라이젠이 계속 이렇게 위치를 구축해 나가다 보면은 그럼 이것도 AMD에서 만드는 건가? 모른다고 사람들이. CPU 좋다던데 이것도 그럼 좋겠네 하고 따라가거든. 인텔이 빨리 그걸 잡아야 돼요. 독점은 좋지 않습니다. 지금의 AMD 독점 상태에 당장 783D와 983D의 품귀 현상이 생기면서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AMD에서 지정한 소비자 가격보다 훨씬 높게 팔리는 이런 부작용이 분명히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독점 무가 하나가 잘 나가는 건 좋지 않습니다. 인텔도 빨리 15.5세대를 만들어내서 15세대는 어쩔 수 없어. 장사하는 사람에서도 좀 안타까워서 그래요. 15세대 나오고 팍 올라가야 되는데 15세대 나오고 난리가 났어요. 잔뜩 기대하고 물건 막 땡겨놓고 자 이제 팔면 돼! 가자, 이랬는데 가자. 어라? AMD 우와 AMD로 이제 다시 하자 했는데 물량이 없어. 네. 물량이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마지막 정리를 하자면 저는 무엇보다 이 라데온 그 이미지관 어떻게 하면 저희 카톡 문의도 보면 라데온 드라이버 때문에 문제가 있어 이런 문의가 솔직히 사실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과거의 드라이버 충돌의 문제의 이미지가 너무 오래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너피랄까? 지금 드라이버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럼 옛날엔 안 좋았네 이렇게 나오니까 그것도 말을 못하고 그러니까 옛날엔 안 좋았는데 지금은 좋아졌다 이렇게 확실하게 적극적으로 한번 틀고 가줬으면 좋지 않을까. 7700XT 저희들이 신제품도 아니고 마케팅의 시점에 있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대안은 충분히 될 수 있고 잠깐만 이거 손님 댓글로 하나 드리기로 했잖아. 7700XT는 9800X3D와 동일한 방식으로 추후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일주일 정도 있다가 익숙해질 겁니다. 그거. 카메라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다른 소소한 제품들도 같이 해서 약속을 꼭 할 수가 없어요. 장사하다 보면 늦어질 수도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도 네. 퇴근하고 난 저녁 시간에 라이브로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